Don't worry, be happy. 히피TV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들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제일시장을 왔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네 탈란반입니다. 재래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바로 이곳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와, 오늘은 해산물을 좀 사서 저녁에 생각만큼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신선합니다. 와, 이게 라플라플. 와, 이 방어수라고 제가 삼척에 있을 때 낚시를 잡았던 전갱이도 있고, 전갱이가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면 야채들도 있고요. 야채값이 너무 올랐어. 오케이. 와우. 블랙캣. 너무 생소한 부위라 뭘 살지 모르겠네요. 아, 닭을 사갖고 갈까? How much? 210kg. 210. How about this? How much? 170kg. This one 1kg. This one 1kg, please. 자, 하. 380. 아, 오케이. 자, 저는 저희 집 강아지들 주려고 닭고기를 샀습니다. 저희가 먹을 건 아니고요. 강아지들이 보통 하루에 2kg에서 3kg의 고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샀습니다. 아이고. 전갱이. 이게 전갱이잖아. 전갱이. 큰 걸로. 작은 거 다 빼고 큰 걸로. 큰 게 맛있어. 오케이. 와, 절대 싸지가 않아. 야, 물가 장난 아니다. 야.
가끔 여기서 알리망어가 오는데 알리망어도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국 꽃게다. 한국 꽃게도 있는데. 꽃게, 한국 꽃게. 근데 다 죽었어. 근데 이 생선이 이곳에서 가장 많이 먹는 망우스라는 생선인데요. 우리나라 말은 황어입니다. 한국에서 잡힙니다. 황어. 가시가 많아서 그렇게 전 좀 선호하진 않지만 튀겨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Today dinner is seafood. 아이고 덥다. 야채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야, 물가 장난 아니다. 못 살겠다. Done. Let's go. 이렇게 저희는 저희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에 와서 장을 봤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저희 장 볼 때 예산보다 거의 두 배 반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아,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지? 물론 이유가 많겠지만, 와, 정말 힘드네. 자, 그럼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this might fall down, that one. When you move the car, that might fall down. Can you tie the fish that also? Yeah, like that.